오늘 6시 반 원래 정규 시간이 아닌데도 특별히 방송을 이렇게 켠 것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신 김승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네. 아, 의원님 진짜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가 막힌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여의도 쪽에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은 막히지만 않으면 네. 15분이면 오는 곳인데. 아, 그렇군요. 다리 예,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네. 늦어지면서 네. 우리 의원님.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자상하게 네. 말씀하시던 분이 법사위만 가면은 그냥 갑자기 포효를 예예. 호랑이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네. 우리 지금 그 민주당의 당원들 예. 중에서 김승원 의원을 새로 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제가 아무튼 판사일 때도 재판할 때 그 한 분 한 분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재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관련된 청문을 했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최혜병의 순직권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고 또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노에 예, 여러 가지 뭐 왜 뭘 물어볼 줄 알고 선서조차도 안 하느냐 그렇죠. 예, 그런 분노를 좀 하게 됐고요. 예. 더군다나 아, 참 일이 많네요. 대통령실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출석을 해서 국민 앞에 소명을 해라 사실을 이실직고 해라라고 송달 통지서를 갖다 주러 갔을 때도 초입부터 막아버리는 예. 그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결국은 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윤석열 네. 정권은 빨리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예. 뭔가 결정을 내야겠다 결단을 내야 된다 라는 예. 결심을 예, 하게 됐습니다. 자 국회가 명하니 네.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해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 참 아, 너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보십시오. 명령이다. 오 청문회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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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가 반드시 국민 앞에 와서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화장품과 향수와 술은 어떻게 했는지 국물인지 눈물인지 진짜 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저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꼼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증인 김건희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오 청문회 반드시 출석하라. 예, 여기까지인데요. 출석하라. 아, 진짜 저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저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증인 김건희에게 명령한다. 네. 국민이 네, 네. 출석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 네. 국민의 대표로서. 네.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네.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과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 아방궁에서 국정을 농락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일꾼 국회의원과 또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까지. 예. 완전히 200m 바깥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네. 아예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30분 전까지 그 상황을 다 체크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한남동 관저, 네. 대통령 관저 입구에 두 명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저희가 언론에 알리면서 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기동단이 갑자기 출동을 하면서 한 버스 10대 정도가 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그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지 못하도록 예. 경찰 기동단들이 와서 그 한 개 차로를 완전히 점령한 채 예. 저희를 끝으로 예.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관저 입구까지 초입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200m 밖에서 막아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가?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아니 이태원 참사 때 네, 맞아요. 그걸 이렇게 신속하게 했으면 그러니까요. 혹시 좀 사고가 있더라도 바로
구제, 그러니까 구할 수도, 구조할 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뭐 하다가, 어? 그때는 세상에. 뭐 하다가 세상에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전하려는 의원들을 그렇게 어떻게 신속하고 빠르게 예. 바리케이트로 막아버리는지 기가 찼습니다. 채팅방에 있는 그 구독자들이 네. 거의 한 목소리를 묻는 거 어떻게 탄핵을 할 겁니까? 네네. 지금 8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국민의 지지와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고요. 네. 그러려면 그 국정 농락 예. 사실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규명을 해서 예. 국민 앞에 보고하는 것이 예, 그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표출이 되면 지금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이 점점 표면화되면서 예.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모자란 8표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결 때 서너 명이 지금 제가 볼 때 사실상 온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온 거 같는데, 그러면 몇 분이라도 더 마음을 바꿔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 당신들도 이 침몰하는 윤석열 배 같이 계속 있다가는 같이 빠져 죽는다. 그렇죠. 예,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예. 국민적인 분노를 예,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예리한 그런 칼 네. 중에 하나가 네. 검사 탄핵 아닙니까? 검사 탄핵입니다. 사실은 검사들이 지금도 그 한 100여 명이 똘똘 네. 뭉쳐가지고 이 방탄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걔네들만 떨어져 나가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떨어져 나가면 경찰들도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럼 이 검사 탄핵 네.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저희 법사위에서는 지금 그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걸쳐서 예.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예. 요 다음으로는 이제 청원 소위를 보내서 우리 또 씩씩한 김용민 청원 소위원장과 함께 예. 예 다시 한번 그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 탄핵은 저희가 내일 드디어 법사위에 상정을 시킵니다. 출발을 예.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내일 토론을 통해서 가급적 의결을 하고 예. 8월 중에 검사 탄핵 그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갖다가 진행하게 되면 네.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김영철 검사죠. 김영철 검사입니다. 예. 네. 이 김영철 검사를 어떻게 네. 이제 공략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영철 검사의 지금 그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전 특검에 있어서 예. 증거 조작했던 혐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 재직 시 네. 그 불법 협찬을 받은 거. 네. 그때 당시 윤석열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검찰총장이 되니까 수사받고 있던 기업들이 협찬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가성이 있어 보이죠? 그럼요. 그것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그 아크로비스타 전세를 무상으로 살았다고 하는 예, 그 혐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도이치 파이낸셜, 예. 도이치 모터스의 자회사인데요.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미래에셋 공모 시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예. 인수를 해서 예. 나중에 또 몇억, 십몇억 원의 차익을 얻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저기, 뭐, 불법 차익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김영철 검사가 서면 조사 한 번으로 끝내버렸죠. 끝내버렸습니다. 무혐의로. 그래서 그런 부실수사, 위법수사에 대해서, 예, 예, 한번 추궁을 할 것이고, 그때 도이치 파이낸셜도 권오수 회장, 예.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는 권오수 회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에 대한 실체까지, 진실까지 꼭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는? 또. 태블릿 PC도 첫 번째, 예, 가장 첫 번째. 증거 조작입니다. 증거 조작, 혐의. 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기가 막힌 일인데. 그렇습니다. 장시호하고, 같이 네. 입을 맞춰가지고 뭐에 위증을 한 건까지도 네. 이번에 녹취록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네, 네. 그러니까 증거 조작 전문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영철 검사할 때 김영철 검사 수사할 때 예. 강백신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다른 또 이 패밀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수법이 일단은 말 맞추기 예. 장시호를 뭐 회유라든가 협박을 통해서 말을 갖다가 바꾸도록 하고 예.
또 근데 탁 던져주면서 이거대로 증언을 해 그렇죠. 라고 해도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증언 조작.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 조작.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짜놓은 판에 맞추도록 예. 증거를 수확하는 거. 예. 그 수법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이 불법 수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증언 조작, 연어 파티, 술 파티, 예. 증언 연습. 예. 그래서 이것들의 근본부터 확실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정치 검사들이 우리 이 땅에 예, 설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그 매조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그 채팅방에서 김승원 의원님 격하게 네. 환영하면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예. 김승원 의원님 검사 탄핵 청문회 당시에 강진구 기자를 불러서 증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 어떠십니까? 한번 그는 저희가 한번 예, 논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강진구 기자님도 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매기는 거 예. 그거 제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예. 그때 한번 저를 불러주셔서 예. 그때 그 가짜뉴스 특히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유튜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올곧고 예. 또 기자 정신이 뚜렷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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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대표는 저희가 이번에 검사 탄핵에 김영철 씨가 등장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하다가 그 나는 예, 지난 겨울 예,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예, 예. 이 책을 보셨죠?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예. 네, 읽게 됐는데 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충격이었어요. 예예예. 예, 예. 저는 강진구 기자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네. 아 나는 왜 강진구 기자가 이런 책을 추천해줄까? 네네. 이 극우 그 논평가 아닌가? 네네. 그런데 그 어떤 선입견이 다 깨지고 예예. 예. 굉장히 정말 정교하고 자세하게 이 태블릿 PC의 조작을 물증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 진실의 힘은 굉장히 그 큽니다. 무섭고. 네, 뭐 판사 출신 제가 봤을 때 증거법적으로 정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들만한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예. 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설명 자료도 거의 완벽했으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람 찍힌 사진. 예. 예. 그거는 사실은 그. 빼박이죠. 예,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닮았냐라는 네. 게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그게 예. 모 검사라는 얘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뭐 한번 얼굴 대처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저는 그거는 봉인된 PC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사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건 검찰이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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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네. 말을 하지 않는. 네 그런 게 검찰들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명이 안 될 겁니다. 예. 아마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증거 조작 또 증언 조작 말 맞추기로 일관했던 그 무리들이 네. 지금 검찰의 수뇌부에서 네. 수뇌부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분노가 또 일어나기도 네. 하고요. 이건 반드시 끝장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은 예. 뺏어서 예. 본래 인권 보호 기관으로 예.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휴, 이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시죠. 지금 김승원 의원님의 이 말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진정성들을 여러분들이 예, 확인하실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콘텐츠서부터 나오는 그런 깨달음들이. 소신으로 이어지는 이런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 네. 그 얘기를 그 또 전개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 법사위에서 최선봉에 있는 분이 법사위만도 굉장히 힘들 텐데 왜 경기도를 네. 특히나 이제 지역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지구당을 네. 지역 당을 왜 관장해야 되느냐? 네. 너무나 로드가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질문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 즉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거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안은 다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그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중대수사 중수청이라든가 네. 그렇게 이제 갈랐는데 예예. 네. 예. 근데 수사기관이 그 뭐 근데 경찰이라든가 중수청에 줘도 또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면
또 그 하명을 받아서 예. 또 불법 수사, 조작 수사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찰에 이름만 바꿨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 형사소송법을 예컨대 검사가 객관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예. 검사가 조작 수사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사법방해죠. 예. 검사가 또 법 왜곡죄, 진실을 예. 왜곡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재직 시에는 공소시효를 멈추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뭐 10년간 그 다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 검사가 무서워서 못할 겁니다. 수사기관이. 예. 그럼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작업도 제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법안들을 올려도 결국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거 다 거부권 행사 될 겁니다. 아,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뺐는데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이 그거 오케이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조작 수사했던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려면은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고통 또 이 국격 추락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에 있었던 경선이라든가 선거 과정을 봤는데요. 이 공천이 잘못된 곳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도 필패더라고요. 지더라고요. 아, 그거 아시는군요, 진짜. 예, 그러면서 그 떠나간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김포거든요. 아, 네네. 김포도 그런 일이 있었죠. 김포? 예. 김포에 출마하신 분을 네. 설득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포에 있는 또 다른 당원들도 정말 막 가슴이 찢어지지만 예, 예, 예. 만나는 분들을 부끄러워 내가. 네네. 그분들을 어떻게 추천하냐고 내가 그분 시장일 때 이러저러한 고통들을 받았다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네네. 누가 도대체 추천했느냐 누가 네네. 그렇게 네. 또 여기 시장에 출마할 수 있게끔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정치가의 욕심 때문에 예. 그렇게 이상한 공천이 되면 그 지역은 필패가 되고 그 필패가 결국에는 24만 7,077표의 차이로 예. 우리 대선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2년 후에 있을 경기도당, 아니, 경기 지방선거는 예. 공정하고 또 당원에 의한, 예. 국민에 의한 공천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사심없이 공정하게 하겠다. 판사 출신으로서 예. 그런 각오를 갖고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지방에 있는 그 정치인들을 네. 수직 개호라 시켜야 네.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관행이 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산 같은 경우는요. 네. 아예 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안산시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랬다가 네. 참패하고 졌죠. 네. 예.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국회의원직도 날아간 거죠. 네,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해결책은 결국 당원이 공천을 행사하는 권리당원분들이 예. 예 그래서 경선 체제로 당원이 공천을 행사하고 국회의원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예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 공천권을 당원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저 21대 때 조선일보 유가부스 네. 그 조작 사건, 그 사기 사건이고 완전 사기죠. 예,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이고 네. 그거 제가 맨 앞에서 조선일보 형사 고발하고 또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진짜 외로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선일보는 김승원을 인터뷰하지 않는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왕따 당하셨어요 조선일보한테. 저는 뭐 그런 상관 없는데 네. 조선일보가 저를 많이 공격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저와 함께 계신 의원님들이 없었죠. 거의 없었죠. 예. 그리고 선배 의원이 김 의원 그거 안 돼. 조선일보 그거 안 돼. 그거 괜히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운이 빠지든지. 그 선배 의원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22대 예. 때 당원들께서 우리 대표님이 사실은 이 공천을 개혁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당원들의 공천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체위에서 양문석 의원님이 예. 저보다 더 잘 싸우시는 거예요. 예. 아주 조선일보를 박살을 내놓고 예, 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나든지 예.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예. 저보다 더 강하게 우리 과방위도 그렇고요. 예.
아, 그런 거 보고 기운도 나고 힘도 나고, 와, 진정한 동지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그러면서 저도 법사위에서 지금 맡은 바 일을 더 신나게 기운 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당원들께서 해주신 공천 덕분이다. 예. 그래서 2년 후 지방선거도 꼭 당원들에 의한 공천에 의해서 그렇게 당선되신 분들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선배, 예? 그런 기득권 정치인들 눈치 예. 보지 않고 오직 국민과 당원들만을 바라보면서 예. 정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대선도 이기고 정권교체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경도당 위원장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의원들이 의원들끼리 침묵 우리가 저 좀 폄하해서 네. 침묵질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의원들이 예. 의원들끼리 침묵질하고 또 일부 스피커들하고 침묵질하고 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주민들을 만나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침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갖다가 수렴해서 만들고 네,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 안에서 조직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고 네, 그런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의제가 마치 지고지순의 명령인 양 또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대의제는 그 예전에 소통이 안 될 때 네. 그때 그냥 국민의 일반 의지 이를 갖다가 존중해서 니들이 그럼 나와서 국민의 일반 의지를 받들어서 정치를 하라고 한 건데 네. 지금은 SNS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국민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받들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점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더 많이 예. 예, 반영을 해서 그런 국민의 뜻이 당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스템을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예, 선구안적으로 만들어주셨고 예. 선구적으로 만들어주셨고 저희는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김승원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전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김승원 대세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원 돌풍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원 CNI를 통해서 조사한 2024년 7월 20일서부터 22일까지의 ARS 조사입니다. 18.2%로 2위 후보와 이제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문정복 의원님이 이제 사퇴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문정복 의원님 측과 또 만나서 이렇게 품는 작업들 이 작업들을 김승훈 의원 측에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문정복 의원님은 저와 그 철험회 같은 멤버로서 그러니까요. 정말 개혁적인 작업도 같이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누나십니다.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지금 교육위 간사로서 굉장히 일도 잘하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문정복 의원님이 우리 경기 당원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예. 참으로 좋습니다. 예. 그런 공약들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받아서. 예, 받아서. 예, 근데 이제 공천관리위원 중에도 우리 당원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을 뽑아서 어머. 공관위에 집어넣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이거?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네. 오직 당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 공관이 하고 싶어요. 그러신가요? 경기도 공관이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정복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네. 꼭 경기도당이 정말 새롭게 완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함께할 생각입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당원 옆에 김승원 네. 이 말이 제대로 구현만 된다면 일단은 민주당원들이 행복한 그런 네. 시대가 열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국민주권 시대가 네. 도래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부터 보면 친일 잔존 세력이라든가 또 불법 기득권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네. 뭐 예컨대 뭐 국정원 예컨대 안기부 네. 그다음에 군인 네. 뭐 그다음에 검찰 이런 식으로 어떤 세력 주체의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 기득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실권을 잡고 있던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백종덕 그 변호사가 네. 김승원 의원을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예. 지지 편지를 보내왔는데 네, 네.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재임할 때부터 대선 경선 캠프 본선 당대표 출마할 때도 곁에서 함께했던 진짜 찐 동지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농락될 때도 맨 앞에서 저들을 막아섰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직접 민주당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단식으로 피폐해져 힘없이 걸어나오던 이재명 대표를 비를 맞으며 눈물로 맞이한 이도 김승원입니다. 네. 자신의 정치적 야망, 지위를 위해서 이재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도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경기도의 장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백종덕 변호사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 법률위원회 또 부위원장님도 하셨고 함께 함께 맞서 싸웠던 저기 되게 순하신 분인데 투사하십니다. 예. 투사하고 동지십니다. 우리 김승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여기 앞에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우리 경기도당의 당원들과 네.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호소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권력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또 특권계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게하는 이 정권 반드시 이 어둠을 끝장내야 될 시기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 김승원이 법사위에서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일에 최선봉에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그리고 무도한 그런 권력에 맞서 싸우고요. 꼭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주인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당 여러분께서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경기도를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공약 지킬 수 있도록 한 표 한 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의 찐 동지 김승원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